예, 우리 함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응답이 없이 했던 결정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따라가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삶을 되게 어렵게 사는 것 이유가 뭐냐면 응답 없이 결정을 해서 그렇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전쟁이에요. 원래 인류 역사에 전쟁이 그치질 않았죠, 지금까지.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는 언제나 전쟁을 시작했다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했다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전쟁의 분위기가 또 시작됐다가 역사는 계속 그래 왔었어요.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은 사실은 우방이 적이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적이었다가 우방이었다가 막 바뀌어요. 여러분 보시면 한때 그 미국이 빈라덴을 키웠었어요. 그런데 또 빈라덴을 또 잡으러 가지요. 국제 정세는 늘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한때 또 이란이 친미였을 때는 이란 편을 들어서 이라크를 또 공격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또 바뀌었어요. 미국 이란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 아랍 나라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네에 살지만 아랍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종도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말도 달라요. 다른 그 중동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랍어를 쓰지 않고 페르시아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교도 사실 달라요. 이슬람 안에 뭐 순위파도 있고 시아파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달라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또 달라요. 미국만 정책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죠.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영원한 뭐 우방, 영원한 적 그런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언제는 주적이 북한이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또 주적이 일본으로 바뀌었다가 친미했다가 반미했다가 뭐 친중했다가 중국을 싫어했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은
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구약에 있던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사단은 지금도,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백성들에게도 그랬고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이에요. 그리고 공격하는 패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구나. 오늘 이제 출애굽기 17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첫 번째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관점을 보면 출애굽이 구원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홍해를 건넌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받고 났더니 공격이 시작돼요. 아말렉이 지금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의 공격이 없어요. 그때는 공격이 아니고 그냥 사단이 컨트롤을 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 밑에 노예로 살았죠. 불신자들은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싸움이 있지 않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는 학벌이 높고 낮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인격이 높고 낮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공격이 시작돼요. 혹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래요? 당연하죠. 예,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그 패턴이 그 구약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거고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맨날 당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볼게요. 8절이지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8절 위에 보니까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 17장 1절부터 보니까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저기 있는 큰 반석이 있는 그걸 지팡이로 치라. 그래서 쳤더니 거기서 샘물이 터져나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생수를 마시게 되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면 이 패턴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 사단이 공격하겠구나. 사단의 공격 패턴이 똑같아요. 아, 축복에 머무르고 있지 못하도록 반드시 공격하겠구나.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았을 때 아, 너무 좋다. 반드시 공격이 있어요. 이 패턴이 구약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사사기 보시면 네 사이클이 계속 돌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편안해지고 릴렉스해지고 살기가 좋아지니까 어디로 가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자꾸 가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럼 고통이 와요. 그럼 또 막 회개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다 보면 또 뭐가 돼요? 사단이 계속 부추겨서 또 우상적으로 또 가요. 이 사이클을 사사기에 계속 반복해요. 그럼 이게 사사기 얘기냐? 아니에요. 적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교회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은혜인 것 같아요. 이 그때라는 얘기는 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아말렉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쳐들어왔으면 그러면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지금 목이 말랐잖아요. 목이 바짝 탔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갈증이 막 끝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싸워요? 가만히 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가 싸울까요? 여러분 혹시 윙에서 글러브를 끼고 한번 싸워본 적 있으세요? 예, 이게 막 바짝 탈 거예요. 침을 삼키기 힘들 만큼 바짝 탈 거예요. 1라운드 3분 뛰어도 침이 바짝 마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물이 없는데. 그때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생수를 부어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을 축였어요. 살 것 같아요. 그때 아말렉이 들어와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수를 먹고 힘이 났어요.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띄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아마 이 구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 생수를 주시기 전에는 아말렉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아무리 사단이지만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의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17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격이 왔을 때 거기서 이기는 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당하는 문제와 사건들은 해결하는 길이 딱 어디로 열려 있어요? 기도로 열려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무조건 엎드리세요. 문제 생겼으면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답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냥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는 엎드리세요. 그게 답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가정에 문제 생겼으면 가정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이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할까요? 또 그러면은 공격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나요? 우리가 성경 신명기 25장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중요해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25장입니다. 25장 18절 보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부터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지금 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만났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언제 공격했다 그래요? 어떻게 공격했죠?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스라엘이 항오를 지어서 쭉 나오는데 뒤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쳤대요. 예, 이 방식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21세기나 똑같아요. 약한 부분을 쳐요. 여러분 개인 같으면 어디를 치겠죠? 여러분 개인의 약한 부분을 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디를 치겠죠? 그걸 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드타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겠죠? 그걸 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템퍼가 있어요. 어디를 치겠죠? 그걸 칠 거예요. 어떤 사람 굉장히 게을러요. 어떤 사람 굉장히 막 급해요. 어디로 들어오겠죠? 그걸 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약함이 어딘지. 어떤 사람 이성적으로 굉장히 약할 거예요. 이성적인 유혹이 오면 그럼 막 이겨내기 힘들어요. 어디로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기 되게 쉽게 당해요. 왜 그렇죠? 이것만 투자하면 이렇게 불려준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 지금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사기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약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는지 그 패턴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거든요.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권투 경기를 하든지 뭐 다른 유도를 하든지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보시면 나오는 선수가 누군지 내가 싸워야 될 선수가 누군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죠. 비디오를 계속 돌려보고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어디가 강한지 주로 쓰는 기술이 뭔지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른다. 맨날 당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권투를 배웠어요. 체육관에 가면 이제 그 위에 선배들이 그런 걸 시켜요. 누가 배가 약하다. 그럼 뭐 하냐면 그 모래 주머니를 가죽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누우라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 모래 주머니를 떨어뜨려 배로. 맞으면 어떻게 되죠? 비틀어지죠. 배가 아프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계속 떨어뜨려요. 그래서 계속 단련을 시켜줘요. 그래서 배를 맞았을 때 견딜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맞으면 그냥 꼬꾸러지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들어올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오죠? 때는? 이제 좀 괜찮다. 좀 여유가 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다. 이때 공격해 들어와요. 방식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공격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늘 통로가 돼요. 사단이 늘 들어오는. 절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 시간을 잡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죠?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럼 시편 보세요. 시편 28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구약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어요. 손을 든다는 얘기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그 강도를 만나도 강도가 뭐라 그러죠? 손 들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손 들어. 무슨 얘기예요? 무장해제예요. 손 든다는 얘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손을 든다는 얘기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신약의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든다는 얘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막 싸움에 이겨가고 산 위에서 보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막 밀려요. 그 얘기하잖아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겨가요. 다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또 이겨가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여러분 승리할 거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면 밀릴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아예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얘기가 구약 내내 신약 내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성벽을 에워쌌어요. 그때 이거 그대로 반복하죠. 히스기야가 전쟁을 하러 나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때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성벽 밑에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문제 생기거든 기도 쉬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기도 시간을 딱 정하시고 계속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해도 좋아요.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해도 좋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내가 작정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정식 기도도 좋고, 예,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는 마세요.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도 정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기도의 배경이 있네요.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 위에서 보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위에서 누가 기도해요?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기도의 배경.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재정도 아니고 교회의 힘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기도예요. 그게 교회를 끌고 가요. 가정은 뭘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다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잡도 좋고 인컴도 많고 다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시작해야 돼요? 예,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시면 돼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이게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다시 밀리잖아요.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훌이 또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하고 여러분 인생 전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계속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안 돼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똑같아요, 누구나. 그때 누가 필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배경.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나를 위해서 내 주에 기도해 주는 누가 있는가? 혹시 없다면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내 기도의 배경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교회 누구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 생각해 주고 내 기도 제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 없이 여러분 금방 손 내려와요. 힘들 거예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배경이 있다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교회를 쭉 보시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 보시면 저 사람은 아무도 누구도 기도의 배경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배경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아, 우리 교회 보니까 저분은 그냥 혼자 교회 나오는데 아무 배경이 없구나.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 되어주시면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내가 교회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그리고는 그 중보 기도가 끝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케어했더니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또 누구 해야 될까요? 맥을 또 이어서 또 누군가를 또 시작해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은 교회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맥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 뭐 하죠? 목사님이 기도하냐고 혹시 물을 때는 나 기도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배경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이번에 뭐 비즈니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직장 이거 잘 구하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건 배경이 아니죠.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잠식당에 있는 문화적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방향이 똑같네요. 세상하고. 기도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뭐 받겠다는 기도. 예, 그 굉장히 틀린 기도라기보다는 유아기적 기도예요. 그건 이제 교회 막 다녔을 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계속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성숙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받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조금 성숙하면 내가 부모에게 뭔가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진 거. 그게 기쁘잖아요. 그 성숙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다닌 지 진짜 오래됐는데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나는 기도의 배경이 돼본 적이 없다. 교회에 대한 기도의 배경. 교회 사람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거 가져본 적 없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다. 그러면 내 수준은 어디에 있어요? 유아기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을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되시면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책 읽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 보통 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reading assignment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손에서 책을 놓게 돼요. 그러기가 쉽지요. 그럼 절대 그러지 마시고 책은 늘 여러분 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간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야 돼요. 작년에 뭐 책 하나 읽었는데 올해는 뭐 보고 있는 책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에는 읽고 있는 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책을 쭉 읽다가 저는 뭐 조급증이 있어서 그런지 이 책을 지금 다 끝내지 못했어요. 한참 중간에 읽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걸 시작을 해요. 끝내지도 않았는데. 그 이제 또 시작하고 있지요. 그래서 또 이거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여기 좀 읽다가 또 여기 새로 시작한 거 읽다가 보통 그래서 두 권이나 세 권을 같이 읽어요. 보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책들을 역사책을 읽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읽고 있는 책은 그 시를 분석하는 책을 읽어요. 뭐 헤르만 헤세 시나 뭐 이런 책 시들을 그 사람의 시를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전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시집 하나씩 읽고 예, 시를 친구한테 써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감성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럼 서점에 가서 보시면 다 자기 개발서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뭐 2% 부족한 2%를 채우느냐, 경쟁에서 승리하는 다 그런 책이에요. 완전 사람들이 상막이에요. 그래서 시를 분석하는 책을 요즘 읽고요. 이제 또 하나 읽는 거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노동에 관한 책인데 노동의 가치와 또 노동이 주는 의미들 이제 또 어느 것이 진짜 노동이고 어느 것이 가짜 노동인지.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우리를 대신해 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탁기가 빨리 다 해주고 전에 같으면 우물에 가서 물 길러다가 빨래하고 말려야 되는데 그걸 다 해주잖아요. 드라이어가 다 말려주고 밥을 다 지어주고 불 안 떼도 되잖아요. 나무하러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2년 시간이 엄청 늘어나야 돼요. 현대인들은. 왜냐하면 기계가 해주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런데 왜 옛날보다 더 바빠야 돼요? 그 얘기는 필요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책이에요. 독서만 그러느냐?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계속 맥을 이어서 기도하는 기도 있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럼 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또 있어야 돼요. 그 끝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직자라는 얘기예요. 나만 위해서 늘 기도했다 그러면 빨리 패턴을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교회를 향한 기도, 내가 교회의 기도의 배경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기도 배경은 내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기도, 교회에 뭐 가지고 기도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에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기도 제목이 9가지가 쭉 늘 나와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목사님이 누구고 이런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매주 나와요. 예, 기도, 예, 이 기도 하시면 돼요. 온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교회를 끌고 나가고 있는 걸 다 같이 보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저는 새벽마다 오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 쭉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교회 아홉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호흡 기도를 해요.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길게 하면 한 1분 걸리거든요. 그럼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고 그 다음 제목을 하고 한 10분 정도 이 기도를 늘 해요. 그리고 교회는 사단이 어떤 경우에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 되는 원넷의 축복 늘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걸 방해하는 사단은 늘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미국 안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모델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주옵소서. 렘넌트들이 타운을 이루는 그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민족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모델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처럼. 그럼 내 인생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에요. 내 미래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아무리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 안 쓰실 거예요. 뭐가 안 돼 있으면요? 나 중심에 딱 꽂혀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 남아있잖아요, 지금이요. 10년 남든 50년이 남든 남아있잖아요. 그 나머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어쨌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나 중심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설레나는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미주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돕는 렘넌 운동에 뭔가 역할을 하는 교회, 또 내 개인, 그 축복받게 해주옵소서. 이 아홉 가지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제가 방금 설명한 거 뭐 한 1분 걸렸을 것 같은데 1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아, 주보에 그런 게 다 있었어요. 예, 첫 장 펴시면 제일 앞에 있어요. 펴자마자. 여러분 그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목사님, 가을이 되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목사님이 이 고독의 깊이를 아시나요? 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지금부터 아, 교회를 위한 기도 있구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어머니였구나. 내가 부모였구나. 내가 교회 중직자였구나. 이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렘넌트였구나. 파수꾼이었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무너지냐면 나 중심, 개인주의, 이게 무너져요. 전에는 나밖에 몰랐잖아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기도의 배경, 이러는 순간 사단이 견고한 발판이 무너져요. 사단이 무너지는데 당연히 응답이 오겠죠. 우리 지난주에 그 저희 그 어머니 아침마다 금식하셨다고 얘기 그 뭐 했잖아요. 진짜 금식을 한 20년 넘어 하셨어요. 아침 금식을. 맥을 끊지 않았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문제가 생겨서 막 매달려서 기도하고 아침 금식해서 기도했는데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또 문제가 또 이쪽에 생겼어요. 그분을 위해 또 기도. 20년에 내가 아침을 안 먹는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끝나고 났더니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겼던 거였어요. 또 저 사람 기도를 또 해야 될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 기도의 배경 절대 놓지 않는 새로운 비밀 새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할 능력과 또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는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배경 되어지는 성숙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내 주위를 위한 기도의 배경 되는 축복이 임하게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교회들 앞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귀한 예물 주께서 드린 예물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의 비밀 깨닫고 완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